자, 어느 골키퍼가 웃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초등리그만의 뭐 특색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필드 플레이어가 골키퍼까지 경험할 수 있고 또 골키퍼가 필드 플레이도 소화할 수 네. 있고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저께 64강전에서도 그런 경기가 한 경기가 있었죠. 승부차기에서 필드 플레이어가 자 골키퍼로 들어가면서 자 예 선고초로 이제 네. 기억이 되는데요. 자, 지금 리팅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깨 동무하고 이렇게 무릎을 네. 꿇고 이렇게 선수들이 기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리틀링즈가 먼저 차게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키커 김세현 선수. 자, 오른발 슛! 골! 예, 들어갔습니다. 자, 첫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예, 첫 번째 키커 같은 경우에는 그 팀에서 뭐 가장 담력이 좋다 이렇게 네. 뭐 자신감이 있는 선수들을 내세우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부양초등학교의 첫 번째 키커는 10번의 전세진 선수입니다. 네, 10번의 전세진 선수. 64강전에서 두 골을 기록한 전세진 선수가 자, 1번 키커로 나서겠습니다. 네, 자, 보통 1번. 이제 킥을 차게 되면은 선수들 많이 떨리죠. 네, 그렇죠. 자, 전세진 슛! 슛! 자, 아, 골키퍼 사원 맞고 자, 골문 안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자, 골키퍼 위험했어요. 예, 겨드랑이 사이로 들어갔는데요. 네. 아, 다행이에요. 자, 64강전에서도 총 9경기가 승부차기 끝에 승패가 갈리지 않았습니까? 자, 32강전에서도 리틀 융자 부양초등학교의 승부차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커. 자, 슛! 자, 막아냅니다. 부양초등학교의 자, 골키퍼 1번 홍건호 선수가 잘 막아냅니다. 아, 홍건호 선수 막았어요. 문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선방 능력이 있는 선수로 네. 보여지거든요. 자, 만약 부양초등학교의 이 두 번째 키커가 성공을 한다면 자, 2대1로 앞서 나가게 됩니다. 자, 부양초등학교의 이석규 선수도 득점 감각이 있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슈팅이 좋은 상당히 이석규 선수 정적이 흐르고 자, 준비하고 자, 슛! 슛! 골! 아, 제대로 속였어요. 자, 부양초등학교의 11번 이석규 선수가 골을 성공시키면서 2대 1로 앞서 나갑니다. 자, 부양초등학교의 세 번째 키커는 주장이죠. 이지솔 선수가 자, 세 번째 키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예, 리트룬즈의 주장 이지솔 선수인데요. 자, 이번 골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따라가야 됩니다. 자, 과연 이지솔 선수 과연 어떤 방향으로 찰지. 자, 준비라고요. 슛! 골! 골! 아, 강력하게 잘 찼습니다. 네,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이는 오른발 슈팅이었습니다. 뭐, 다섯 명의 키커가 모두 찰 때까지 승차기도 뭐, 판칸음악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뭐, 선수들 한 골을 막혔다고 해서 너무 그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자, 부양초등학교의 세 번째 키커. 네, 문경민 선수가 과연 선방을 보여줄 것인지 또, 부양초의 주장 6번 윤재현 선수가 성공을 할 것인지 자 주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할지 자, 슛! 아! 막았어요! 막힙니다. 홍경민 막았습니다! 아! 자 부양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입니다. 자 만약에 골이 성공을 했으면은 아 이렇게 되면은 리트룽즈 같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더 가질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네 번째 키커 리틀 윙즈의 네 번째 키커는 11번 자 홍성표 선수입니다. 오늘 홍성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홍성표 자, 슛! 슛! 아, 잘 속였습니다. 아 세리머니까지 해주는 여유를 보여주네요. 네. 자 이렇게 다시 이번에는 리틀 윙즈가 3대2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커 부양초등학교의 네 번째 키커는 8번 자 김정현 선수입니다. 네, 미드필더에서 오늘 상당히 좋은 압박을 보여줬던 김정현 선수. 자, 이번에는 부양초등학교의 네 번째 키커의 슈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도 자, 슛! 골! 자, 이렇게 3대3 균형의 추를 맞추고요. 자, 다섯 번째 키커.
뭐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할 수 있는 네. 주유민 선수가 되겠는데요. 자, 9번 에이스, 리틀융제 에이스 9번 주유민 선수가 다섯 번째 키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발 슛! 슛! 꺼자! 아, 방향은 다소 예측을 했지만 네. 뭐, 공이 조금 더 위로 갔기 때문에 성공했죠. 자, 만약에 이 다섯 번째 키커 9번의 수비수를 봤던 임도현 선수가 성공을 하지 못할 네. 경우에는 부양초로서는 오늘 경기가 어려워지는데요. 네. 자, 만약에 이번 슛이 실패를 한다면 경기는 끝이 납니다. 자,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는 부양초등학교의 9번 임도현 선수. 자, 하지만 자, 그대로 슛! 들어왔어요! 자, 자칫 잘못하면 지금 막힐 뻔했어요. 아, 문경민 선수, 뭐, 감각은 상당히 뛰어나요. 네. 아무래도 공격수기 때문에, 자, 슈팅이 깔끔했죠? 자, 이번에는 여섯 번째 키커. 자, 리틀 윙대의 3번. 이제 이후준 선수입니다. 오늘의 영웅이 이제 리틀 윙대의 문경민 골키퍼냐, 홍건호 골키퍼냐, 이제, 판가름이 나겠는데요. 자, 이우준 슛! 슛! 어. 아, 들어갔습니다. 이우준. 자, 강력한 왼발 슈팅. 자, 이렇게 5-4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경기가 진행될 경우에는 이제 골키퍼들도 필드플레이어 선수들에게 신경전을 펼쳐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자, 부양초등학교 7번 송준영 선수가 여섯 번째 키커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송준영 선수도 오늘 많은 활동량 보여줬죠. 자,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지. 자, 오른발 슛! 막힙니다! 아, 막았어요! 문경민 막았습니다! 아, 문경민 선수가 막았어요! 자, 이렇게 리틀 융즈가 부양초등학교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5-4로 누르면서 자,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아, 문경민 선수 주 포지션이 미드필더인데 네. 뭐, 뚝파까지 오늘 봐주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자, 작년도 디펜딩 챔피언을 자, 리틀링즈가 꺾으면서 이변을 연출해냅니다. 뭐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네. 보였다고 이제 볼 수 있는 주유민 선수보다도 오늘의 영웅은 이제 문경민 선수가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양팀 전후반 1-1로 비긴 상태에서 자, 승부차게 드립을 했고요. 자, 리틀링즈가 부양초도를 상대로 5-4로 누르고 자,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